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신여원과 결혼했습니다. 주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신여원은 저를 속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지인 씨, 웬일이세요? 아까 재영이가 찾아왔었어요. 신여원 씨 때문에 힘들어요. 확실히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식? 회장님 이식 안 받으시면 위험하시다잖아. 내가 적합검사까지 받았으니까 맞는다면 이식해드려야지. 근데 회장님이 너무 완강하셔. 절대 안 받으시겠대. 회장님 입장에서는 평생 찾아서 만난 딸인데 찾자마자 너한테 이식 받고 싶으시겠어? 그럼 어떡해.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데. 우리가 전부 나서서 천천히 설득을 해보자. 회장님 아직은 용납 안 되실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 어머니가 보내서 왔나 본데. 어림없으니 나가. 당장 나가! 왜? 이제 우리 예원이가 신회장님 딸이라니까 그쪽 도로 시켜서 데리고 오라는 모양인데? 어림짝도 없어요. 이빨 달들어라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아니면 왜 왔는데? 사기 결혼이라고 소송까지 한다는 집에서 뭐하러 우리 예원이를 보러 왔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지 마, 고모. 이 사람이랑 우리랑은 별개 문제잖아. 예원이랑 한 번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 난 우리 예원이 그쪽이랑 추호도 같이 살게 할 마음 없으니 두 번 다시 오지 마요. 그래도 저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죠. 어떻게 내 방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할래요? 할 얘기 없어요. 예원아. 이혼서류 보내. 난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났으니까.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저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데.